롯데 자이언츠 황성빈이 LG와 두산의 홈그라운드인 잠실구장을 롯데 홈구장이라고 말해 야구팬들 사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. 황성빈은 팀 동료 안권수가 운영하는 개인 채널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했고 안권수 선수가 먼저 내일 잘해보자 잠실구장에 팬이 많이 올 것 같다고 파이팅하자 황성빈이 잠실은 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. 롯데 팬분들이 더 많다고 말했고 뒤이어 안권수가 그건 진짜 맞다고 맞장구쳤는데요. 황성빈은 한술 더 떠 잠실은 홈경기라고 발언해 야구팬들의 반발이 일어났습니다. 특히 두산 팬들은 지난해 안권수가 두산 소속이던 시절 응원했지만 실망했다는 반응이었고 원정경기 하루 전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팬들에게 실례이다. 이 발언을 들으니 롯데 팬이 아닌 게 회의감이 온다. 이건 타팀 야구팬을 생각하지 않는 발언이다라며 여러 야구 커뮤니티 사이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.